20살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예전 사진들을 보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단순히 외적으로 잘생겨 보이는 의미보다는 내 자신을 소중히 가꾸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래곤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성형 없이 무조건 잘생겨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진짜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SNS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물론 성형으로 잘생겨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성형 없이 누구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잘생겨지는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저도 예전 사진들을 봤을 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잘생겨지고 싶어서 노력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성형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모두 다 해본 뒤에 그때 만족을 못하면 성형을 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모두 노력한 뒤에는 정말 성형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성형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본 것 같고 만족도도 더 높으면서 이 자존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싶은데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도 지금 이 방법들을 모두 다 해본 뒤에 그래도 만족이 안 되면 그때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성형 없이 누구나 잘생겨지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한 지 꽤 됐는데 이 20살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60kg더라도 운동을 한 60kg랑 운동을 안 한 60kg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얼굴도 변하는 거 아시나요? 이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얼굴도 남자답게 변하면서 이목구비도 뚜렷해지는데요. 이 턱선도 살아나고 거기다가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얼굴이더라도 몸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보여요. 피지컬의 중요성이라고 하잖아요. 키는 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몸이 좋아서 잘생겨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직 10대이거나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몸이 다르면 정말 얼굴도 달라 보여요. 진짜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성을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몸을 보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운동이 중요하고 잘생겨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외적인 측면뿐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운동 좋아하시고 몸 관리 잘된 분들 보면 자신감도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운동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합니다. 10대 때 자연 스테로이드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체력도 안 따라주지만 이 같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10대 때 운동하는 거, 20대 때 운동하는 거, 30대 때 운동을 시작하는 거는 결과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고 난 분들 아닌 이상 이 몸이라는 게 변하려면 최소 1, 2년은 꾸준히 해야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운동은 최고의 성형이다. 두 번째, 운동을 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얼굴도 달라진다. 세 번째, 운동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좋다. 네 번째, 몸이 변하려면 최소 1, 2년은 꾸준히 해야 한다. 네, 두 번째,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만 달라져도 외모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피부미남, 피부 미녀라는 말도 있잖아요. 피부만 좋아도 사람이 귀티나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 잘생기고 이쁜 분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같이 피부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얼굴이더라도 피부가 깨끗하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고 달라 보여요. 저도 예전 사진들을 보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 같은 얼굴이더라도 피부에 따라서 정말 달라 보이죠. 같은 이목구비더라도 피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 관리도 정말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안 좋으면 진짜 자신감이 떨어져요. 가장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피부잖아요. 딱 보면 처음으로 보이는 게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피부가 좋아졌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만 바꾼다고 노력한다고 좋아지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사람마다 원인도 다 다르고 먹는 거, 바르는 거, 생활 습관 등 여러 노력 끝에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도 꾸준히 노력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뭐든 단기간에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피부도 꾸준히 노력해야 좋아지고 또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스타일이에요. 남자가 꾸밀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이 헤어스타일이에요. 남자는 머리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잘생긴 연예인분들도 헤어스타일링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확 바뀌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얼굴형도 다르고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 머리 저 머리 다 해보는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시를 찾는
찾는 거예요. 내 얼굴형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그분들이 어떤 머리를 했을 때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쇼츠에 남자 스타일링하는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랑 비슷한 예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미용실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 경험상 동네 미용실보다는 확실히 조금 비싸더라도 유명하고 좋은 동네 미용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컨설팅까지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남자는 흑발이 진리입니다. 저도 20살 때 괜히 염색하면 더 잘생겨질 것 같고 뭔가 신경 쓴 것 같고 해서 탈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는 흑발입니다. 배우분들도 다 흑발이시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탈색을 해서 잘생겨 보이는 거지 탈색을 해서 잘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살짝 자연갈색처럼 염색하는 거 빼고는 염색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눈썹 정리입니다. 눈썹에 따라 인상이 확 달라진 연예인분들 계시죠? 에스파의 카리나님, 소녀시대의 효연님, 그리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눈썹에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져요. 차은우님도 이 사진 보면 남자도 눈썹에 따라서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저도 원래 눈썹이 정말 두껍고 숱이 많아요. 근데 모양은 이쁜 편이 아니라서 지금 보면 왜 그러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눈썹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눈썹 모양 잡기가 참 어려운 눈썹인데 여러 시도 끝에 좀 얇게 눈썹을 바꿨는데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 처음 눈썹 정리하시는 분들은 미간 사이에 있는 눈썹 꼭 뽑아주시고 이 눈썹 칼로 이 눈썹 주변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잔털만 정리해줘도 훨씬 깔끔해져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눈썹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두껍게도 해보고 얇게도 해보고 이 눈썹 산을 살려도 보고 이 일자 눈썹처럼도 해보고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저랑 어울리는 눈썹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망해도 생각보다 눈썹이 빨리 자라고요. 망했다 싶으면 앞머리로 가리시면 됩니다. 뭐든 해봐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눈썹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하게 말고 자연스럽게 눈썹 문신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옷 스타일링입니다. 이 옷이 날개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말 안 해도 옷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패션 전문 유튜버는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깨달은 몇 가지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현란한 옷 금지. 옷 못 입는 분들 특징이 현란한 옷을 매치해서 입으세요. 옷만 따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현란한 옷들은 조합해서 입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최대한 흰색이나 검정색 같이 무난한 무채색이 오히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못 입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코디로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사 들어가 보시면 코디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패션 전문가들이 코디를 해놓은 거라 통으로 사서 그냥 입고 다니면 기본은 합니다. 옷 잘 못 입으시는 분들은 이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좋고 집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매치해야 할지 모를 때 참고해도 좋더라고요. 세 번째,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사고 필요하다면 수선을 꼭 해서 입어라. 아무리 이쁜 옷이라도 핏이 안 맞으면 그 느낌이 절대 안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수선비를 아까워했는데 이 옷들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수선을 해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몇천원 몇만원 수선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수선을 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옷 잘 입는 거 아니면 신발은 무조건 기본템으로. 옷 잘 못 입는 분들 보시면 신발이 현란하세요. 신발에 따라 옷도 달라 보이거든요. 제발 그냥 기본템 있죠. 기본템으로 신으시면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릴 거예요. 여섯 번째, 간단한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정말 중요하죠. 여자들처럼 화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피부 화장만 해줘도 인상이 확 달라져요. 우리가 보는 남자 연예인분들 있죠? 다 메이크업 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평소에는 선크림, 발색, 립밤 정도만 발라주시고 중요한 날에는 피부 화장과 발색, 립밤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뷰티 크리에이터지만 이 정도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입술색에 따라 피부톤도 달라지고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입술색이 없으면 아파 보여요. 발색, 립밤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한데 중요한 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일단 자신감이 올라가요. 단순히 화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감도 올려주고 내 자신을 가꿀 줄 안다는 사실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염 제모입니다. 수염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나이 들수록 면도를 해도 수염 자국 때문에 거뭇거뭇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염 제모를 해주면 어려 보이는 효과와 피부가 깔끔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수염 제모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형 없이 잘생겨 보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단순히 외적으로 잘생겨 보이는 의미보다는 내 자신을 소중히 가꾸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컨텐츠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